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전설이죠. 미스사이무니. 신화. 신화죠. 전설과 신화는 look like.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같은 걸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야? 다르다. 같지 않다. 신화는 설명해주죠. 어디에 설명해줘? colorful. 화려한 방식으로 뭘 설명해줘? 오리진. 오리진? 기원. 기원. 어떤 것의 기원을 설명해주죠? 단군 신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하나의 신화는 말해주죠. 뭘 말해주냐면, 어떻게 레오파르드 뭐지? 그게 뭐예요? 표범이야, 표범. 어떻게 표범이 그것의 스팟은 뭘까? 점을 얻게 되는지를 네, 말해주는 거죠. 많은 신화들은, 신화예요? 이것도 점을 얻게 된 게 신화예요. 얼핏 신화, 신화에서 들어가는 거. 전설이 아니라 신화라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다시 봐. 많은 신화들, 판타스틱한 신화들은, 네, 뭐 하게 된 거야? 가지는데 존재를 그 안에 갖는 거죠. 다시 이쪽에다 문만 좀 문져볼게요. 다시 모처럼 드래곤과 같은 존재들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많은 신화들, 판타스틱한 신화들은 가지는데 어떤 존재들, 네 드래곤과 같은 존재들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거죠. 빙이 존재예요. 빙이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휴먼 빙이 인간이야. 휴먼 빙, 인간. 다시 사람. 사람의 존재. 그렇죠. 신화는 미스 신화는 뭐냐면 뭐에 기초하지 않냐면 뭐에 기초하잖아 사실에 기초하지 않죠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 맞죠? 네. 그다음에 점점 돈다. 반면에 전설은 가지는데 뭘 가죠? 사실 몇몇 기초를 가죠. 어디에 기초해 가죠? 사실 사실에 기초해 가죠. 제 베이지스예요. 베이지스의 명사야. 베이직스. 베이스가 그 동사고요. 베이시스가 명사고 베이직이 형용사야. 맞아. 그래서 기초로 하다 기초의 기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영화 하려면 품사를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항상 말하지만 틀리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품사 틀리면 하지? 네. 그다음에 그들이 시작했는데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뭐에 대한 이야기? 진짜 사람 또는 진짜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네, 모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함에 따라서 그들은 덧붙이는데 뭘 덧붙죠? 어떤 것을 그것에 덧붙이는 거죠. 아세?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고 어떻게 돼? 컴플렉스.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는 전설을 생각하죠. 뭐의 전설을 생각해? 브리티 영국의 왕 아서의 전설이 이 방법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세? 네. 그 다음에, 다시 정확히 해줄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왕인 아서의 전설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씩 붙어나가는 거지. 기존 이야기에서. 맞지? 아서는 뭐 하지 않았어? 실제로? 정말로? 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스토리가 기초했다고 생각하죠. 뭐에 기초했다고 생각해? 진짜 왕의 그것에 기초했다. 진짜 살아있던 왕이 아니야? 뭐야 이 이상한 데죠? 거기 말이 돼? 근데 저게 이게 전설은 기초한 다음에 네 그렇더라고요 다시 우린 생각하죠 그의 이야기가 기초한 데 진짜 왕의 것을 기초하는 것까지 그래서 아마도 전설은 가지는데 단지 약간의 팩트만을 가지 팩트는 팩트인데 약간만 가지고 있다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봐봐라, 전설을 봐라, 뭐에 대한 전설, 사람들에 대한 전설을 봐라, 뭐와 같은,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전설을 한번 봐봐라. 전설은, 그들에 대한 전설은 뭐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래.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했어? 정말로? 살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의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신화가 다른, 뭐라는 다른, 전설과는 다른 방식인 거지. 되니? 네. 네. 여기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번. 워드 데이가 가르치는 게 뭐죠? 레전드 앤 미스 전설과 신화고요. 판타스틱한에 가장 가까운 건 판타스틱한. 베리어스예요? 베리어스 다양한? 응. 다양한 아닌 것 같은데 판타스틱. B1. 스트레인지. 이상한 낯선 이런 뜻이 어울리는. 러블리는 아주 네 아니고요.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미스가 말해주는 데 뭘 말해주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지. 미스는 뭘 말해주는 거니? 2번 2번 유명한 사람의 3? 아닌데 10번 아니에요? 10번? 어떻게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됐는지 맞죠? 10번이죠
지원해. 네. 4번. 어떤 대답이 같은 기초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이라이트해진 문장, 문단의 하이라이트해진 문장은 어떤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하이라이트된 거 뭐, 이거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방식인데 미스가, 신화가, 전설과 다른 하나의 방식이다. 그럼 뭘 해야 되니, 4번은? 비번. A번이죠. 그것은 뭐 중에 하나냐면 차이 중에 하나죠. 뭐의 차이 중에 하나요? 신화와 전설 중에 차이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이게. 그치?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네, 아서 코난, 아서 왕에 대해서 이 문단으로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뭐죠? 아서는 전설이기 때문에. D번? 전설은 아니죠. A. 왕이 있었다, 그들 이름이 아스. B죠. 사람들이 어떤 걸 덧붙였던 거지, 왕. 진짜 살았던 왕의 이름, 사람의 이야기에서 어떤 걸 덧붙여서 막 아스라는 이름 나온 거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네. 6번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신화는 달이 만들어졌는데 그린치즈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6번에.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한 A번. A번? A번 아니 B다. 비다. B죠. 한신화는 말해주죠. 펴보면 이런 걸 말해주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숙제해 주시고요. 또 나가요? 왜요?